그룹으로 불린다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도착해가지고 조이한끼 만났고요. 안녕하세요. 기 민채 만났어요. 이제 출발합니다. 아니, 어디 가죠? 파주! 흙에서 들었나요? 파주! 진짜 안 돼? 응. 너무... 정신이 안 차려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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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탄산이야? 네, 탄산이 있어요. 이 밑에 깔고 생고기 넣고 두루치기 두루룩 쪼이는 거예요. 이걸로 드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버섯 전골. 찝이가 있고요. 찝! 찝는 거예요? 예, 왜요? 내 삶을... 갑자기? 하다 갑자기. 왜, 무슨 일이죠? 휴. 집에 왔습니다. 촬영 끝, 촬영 끝. 빨리 씻고. 짐은 언제 싸지? 몰라. 일단 자야겠어. 일단 씻고 빨리 자야겠어. 내일 아침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방에 문을 여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꼬르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다. 그래서 오픈런을 하려고 합니다. 벌써 피곤해. 가보자. 오늘 출국해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 가야지, 가야지. 비켜, 누나 짐 싸야 돼. 일로 와, 나와. 이게 뭐야? 나 선물이야. 아니 뭘 이런 걸 다. 그냥 종류별대로 다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항정 2개, 가브리 2개, 삼겹 2개, 목살 2개 이렇게. 와, 감사합니다. 아이폰이. 하나, 둘, 셋, 넷. 재밌다, 재밌다. 5분 해주세요. 맞아. 아. 내가 전화했거든요, 우리 신랑한테. 아, 네. 제 대표님 밖에 계셔가지고. 아. 본인이 구독자라고. 아, 네. 그래서 막 얘기하니까. 아, 전... 아! 아! 이게 누구야? 아! 하면 될까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반말 쓰기로.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아, 근데 나 좀 반말 잘 못하긴 하는데. 여기 한 야. 옛날에 피자온 줄 알았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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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처음인데. 아, 진짜? 그럼 어. 처음이에요? 여기? 그냥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특별히 올 일이 없지. 여대를 내가 뭐하러 와. 아, 여, 아, 그러네. 여대를 뭐하러 오니? 뭐하러 와. 아니, 고기를 먹으라니까. 그냥 잔치국수에다가 싸먹고. 아, 역시 배운 사람. 그냥 볼링 못하는 사람. 나 볼링 두 손으로 못해. 굴려. 나 볼링 못 치는 못하도 그럼 그래. 다행이야. 난 피구 아저씨. 아, 어, 이제 그럼 여기 한 명씩 더 껴앉아. 나 근데 냉쫄면이 더 좋아. 고기랑 쌈기가 더 좋아. 아니, 나 쌈바구니 더 좋아. Thank you, everyone. 이러면 또 영어가 편해지지. 근데 가버리 짜리만. 우리 또 찬. 오늘 자리를 또 마련해줬으니까. 아, 진짜. 사실 그냥 너 혼자 공격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또 베풀어주고 너무 고마워 진짜. 힘만 힘만 좋아. 아. 진짜. 미쳐비가 쪼맥 먹나? 근데 진짜 확실히. 쪼맥? 저희 내기 볼링 치러 왔어요.
저기는 그냥 신났는데. 그거 뭐야? 영상 뭐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멀쩡한데 오늘. 진짜 술은 많이 산 지금 새벽 3시 이제 집에 갑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여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랑 거의 심야 개담회처럼 공포 얘기했어. 무서워 죽겠어. 나 곧 온다는데 287. 어떡하지? 안녕. 내가 먼저 가겠다. 아요. 밑에 소양. 가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먹으러 온다는 게 정설. 비둘기처럼 나와도 되나? 한번 싹 살펴봤습니다. 단체국수 9,000원. 천 그릇은 팔겠지? 티플이 아닐까? 내가 너 딸려갈게. 여기 시켜먹는 건 여기 짭짤이잖아. 데릴러 안 와? 매워. 많이 매워요? 매워. 아 진짜? 아 매워. 아 진짜 매워. 나 물 마셔야 돼. 빨리. 언제나 900원대나. 네. 안녕하세요, 효비입니다. 하이루빔, 효비루빔. 오늘 유튜버 모임으로 대박 언니가 하시는 대박 곱창 가기로 했어요. 언니가 곱창이랑 또 쏨땀이랑 태국 음식들도 많이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조이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뒤에는 하이유예용. 하이유, 하이하이! 배고파 뒤지겠어요. 나 첫끼야. 첫끼라고? 응. 그니까 배고프지. 작정을 했구만, 작정을. 일일씩. 대박 곱창!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이거 딱이 있죠? 서랍에.
하는 건데. 콩가루 없네. 아, 감사합니다. 떡이 없네. 아이고 어머님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기에 떡사리까지 있으면은. 아이 바라는 게 많아. 여기 소금. 구이. 구이야. 포크카. 와, 와 땡큐카. 뽑다. 너무 매콤해. 신기하다. 이게 어, 거기 없어.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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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갔어요. 신선해 신선해. 손가락 손가락 치려. 알라이 망마. 알라이 망마. 엄마 아빠 문 닫으시고 같이 드세요. 셧다운. 하면서 하면서 알겠다. 좋지. 당면 대박스. 진짜 맛있어. 커가요. 와. 언니 순대 대박 순대. 알라이 막막해져. 알라이 맛있어 맞아? 너무 잘하지. 아니 지금 과금이 있어. 아니 태국에도 성조가 있대. 스페셜이 다 나오니까. 이상한데요? 막창 구이? 구이 맛있어. 구이 더 내가 아까 여기 놔뒀잖아. 응. 내가 다 먹었어. 아 언니 실버 버튼도 여기 붙여놓으셨구나. 아 아까 여기 묻었는데. 예정 언니는 내일 간다. 아예 그냥 그렇게 준비하고 오는 거야. 아, 깜짝이야. 여기가 땡땡이 아니 아니. 하고 이건 아니었네. 소맥. 하트. 하트. 5번 이거 아니야? 우와. 와. 뭐야? 고기 고기 날 기대했다. 댓글 밥을 쳐본 줄 알았어. 나나나나. 대박.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알지? 나 무슨 느낌인지 알지? 엄마 쫀! 쫄았어요. 쫄. 때린 적 없어. 아까 모기가 날아가길래 근데 언니 여기 있는 거 같아서 내가 이렇게 잡으려다가 이렇게 됐는데 언니 윤아야 너 붕어빵 사러 나왔는데 붕어빵 순찰 돌아왔는데 다 닫았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중. 아 어떻게 하나도 안 열 수가 있지? 붕어빵 가게가 정말 문을 다 닫았어. 9시도 안 됐는데. 지금 이찰 간다고 했는데 아, 여기서 하이루가 집에 간다고 해요. 아니야. 다들 짬면 중이에요. 표비 왜 이렇게 지금 왜? 표비 빨렸어? 아 그 표비는 잡아야 돼. 마지막 표비는 내일 뭐 있는데 왜? 뭐 있는데? 나 내일 좀 쉬어야 돼. 나보다 이거 안 되지 않아. 여기 너무 이들의 기운이 가득해서 언니도 이잖아 근데. 아 근데 여기 아이가 똑같이 이잖아. 이렇게 안 나와요. 아니 주머니에 몇 개가 들어가는 거죠? 들고 나온다. 야, 아니, 야, 아니 그릇을 왜 적어줬어? 아니 이거 야 여기 뭐야? 이게 뭐야? 이끼리 몇 개야? 공항 도둑이다. 공항 도둑이다. 공항 도둑. 여기 지금 몇 개 먹었어? 아니 한 다섯. 아니 아니 면이 없어요. 아니, 그거. 아 나가 내가 하고 싶어. 야 이거 이거 하니까 좀 낫다. 오. 이야 6전이다. 나 내가 알아들이고. 아무튼 4월에 당신. 지금 피곤하신가요? 아, 일단은 종이 아니요. 이거 집에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와 마침 여기에 저는 앞접시가 있죠. 앞접시. 앞접시 몇 개나? 아니 감사합니다. 여기. 줄을 나왔어.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라 내 가방에서 아 내 가방에서 튀어나왔네. 아저씨 그만요. 이 모든 동네에 다 떠들 셈이야. 흥미는 걱정이다. 왜 남자친구 없으니까 걱정이 돼. 제발 그만 말려. 택시 태워야 돼. 택시 빨리. 노래방이나 아 오케이. 아 근데 막차 시간 안 끊겨요. 아니 저 아니, 이렇게 너무 일찍 가. 진짜. 12시가 아니야 넘어가면 안 돼. 어디 갔다고. 아 절대 못 가 못 가. 뭐야 한마디 해 빨리. 애정 한마디 해. 아니 아니 카메라 돌려주세요. 왜 한마디 안 해. 카메라 돌려주세요. 탈출. 지훈 안녕. 뭐야 이거 애정 언니 왔다 간 거 아니야? 뭉이 자식 오늘 또 병원 갔다가 오늘 뽀코로 가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효비입니다. 하이 효비 효비로빔. 오늘 뽀니랑 코코로 카라랑 콜라보 팝업을 열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는 길입니다. 너 누나 알아봐? 누나 봤잖아 예전에. 못 알아봐 누나? 알아봐 아니야. 알아봤네.
나 알아보나 봐. 알아봐, 얘 똑똑해. 너무 반가워, 너무 반가워. 야, 이 봉에 힘이 더 세졌어요. 아, 근데 손이 너무 따뜻해. 드디어 왔네, 드디어 왔어. 이 사람이야? 스님 아니야? 동자 승 아니야? 동자. 고구마 케이크는 뭐가 막 고구마가 맛있는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맛있고요. 자모카는 커피가 들어가.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도 아. 하나는 연하게. 아, 맞아. 제가 다 알아요, 제 여자친구요. 아니에요. 헤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또 누들은 고구마 케이크인데? 고구마가 너무 신기한데. 안 달다. 진짜 많이 안 달다. 원래 고구마에 생크림이랑 넣어가지고 달게 만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고구마 으깬 무슨 맛? 너무 귀여워. 난 약간 초코 페라떼 아이스크림. 어, 그 아이스크림 맛이야. 스팀이 진짜 궁금하다. 와, 맛있겠다. 하고 싶었네. 아, 진짜 맛있다. 오늘 옛날에 그거 너 브이로그 너 가족들이랑 여행 갔는데 너 라면 가지러 오라고 했는데 아, 영상에서는 담백하게 서운했어 이랬는데 표정은 진짜 불편하게 보이는 거야.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서운했어. 아니, 가족들이 바베큐를 굽고 있는데 이제 비빔면을 사왔어. 근데 제가 비빔면 좋아하긴 하는데 그걸 동생이 비빔면 먹고 싶다고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끓여올까 하는데 이걸 끓여오는 동안에 고기가 익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언니가 한참 걸린다고 끓여오래요. 그래서 비빔면을 끓이러 갔어요. 근데 그 펜션에 인덕션이 진짜 안 끓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계속 핸드폰에 봤어. 연락이 오겠지. 만약에 끊어졌으면 연락이 안 오길래 숯이 약간 굽는데 오래 걸리나 보다 하고 난 비빔면 열심히 끓여서 갔어. 간 다 먹은 거예요. 소세지를 굽고 있는 거야 이제. 근데 아, 그것까지 괜찮아. 근데 언니가 개 얄밉게 구우면서 야, 고기 다 먹었다. 그게 짜증나. 아, 다 먹은 거 괜찮아. 하지만 그게 너무 그게 나는 짜증났어. 야, 고기 다 먹었다. 이래서 내가 비빔면 들고 왔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 같아. 뭐야? 내 거는 그러니까 언니가 네가 비빔면 끓이고 바로 왔어야지. 바로 온 거야.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빔면 먹어볼게요 하는데 근데 그 표정이 진짜 뭔지 알지? 없잖아. 끝나지. 가족들하고 인연을 끊으려 합니다. 나 지금 뭔 생각 하더라? 이거 쇼츠 만들었잖아. 얘가 쇼츠? 말을 잘한다? 카메라 키면 이거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 아, 카메라 껐을 때 진짜 재밌어. 밖에 얘기하면 언니가 야, 이거 왜 안 찍었어? 이러는데 이게 왜 웃겨? 엄청 웃긴데 안 찍고 있는 거야. 안 찍고 있는 거야? 이게 왜 웃겨? 식구들이 가서 고기를 먹었다. 별로 안 웃겨. 잘 열불 난 그 리액션이 너무 웃겨. 너는 진짜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니는 언니가 잘 안 했어. 니는 언니는 끝까지 내는 지가 미안하지만 나는 내 동생한테 그럴 것 같거든. 나는 근데 아니면 나는 고기 먹으면 되지 왜요? 안 구워놓고 싶어. 미안하다고 하기 싫어. 근데 내가 언니가 있다. 근데 언니 팔 어디 갔어? 근데 너? 야, 무릎에 앉으려냐? 의자가 없나? 야, 방금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이제 오래 있었어 이제. 어머. 그럼 차 못 타고 왔겠네 맨날. 운동을 하다 친구야? 걷다가 다친 거야? 운동하다가? 봐봐. 갑자기 울어. 언니가 나오네. 그니까. 오늘 완충 못하고 나왔어. 눈물 나네 갑자기. 애매한. I miss you. 냠. 여남분도 진해 보여. 근데 왜 이렇게 색깔이 보이지? 너무 진해. 너무 진해. 연하게 애들 한 거야? 한입 마셔줄까? 근데 색깔이 다르긴 해. 이게 더 까만다. 이게 더 까매. 어? 언니 건 새까맣고 나는 약간 브라운. 얘가 새까맣고 얘가 좀 더 연하잖아. 어? 그래, 봐봐, 차이가 있어요. 이 정도로 밖에 어? 안 나 차이. 얘가 더 연하잖아. 언니 건 완전 블랙이고 내 거는 브라운 블랙인 걸? 어? 이렇게만 먹어도 연하게? 야, 잠깐 후레쉬 검증을 해봐요. 먹어도 연한데? 오른쪽. 어, 뭐? 아니다. 이거. 어, 언니 잠깐 똑같은 거 같아. 똑같은 거 같아. 네가 아까 연한 게 이거야. 내가 돌렸어. 나 보여. 이게 더 연해? 언니 눈 감아 봐. 돌렸어요. 짜잔. 뭐가 더 연해?
똑같다니까. 아니야. 두두둔. 아니 이게 원래 한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게 고민하는 거 끝났어. 아니야. 이게 연어다. 아이씨 봐봐. 그거야. 아니야. 내가 가서 물어볼게. 아니야 눈 감았다 떠서 그래. 아니 이걸 진짜 계속 물어봐야 돼. 아니야 눈 감았다 떠서 그래 얘들아. 언니 모든 수수께끼는 풀렸어. 사장님이 그냥 정상이는 아니야. 이게 원래 연하게 주세요 색깔이야. 그게 더 웃기다. 언니 눈 감고 떴는데 다른 거 보고 이게 연한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냉철한 척해.